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평화시장 앞길에서 온몸에 기름을 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당시 고작 22살 전태일 열사는 일기에서 그 짧은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대구의 옛집에 살던 때로 꼽았습니다. 그 옛집을 시민의 성금으로 복원해 어제 개관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은 어디 출신이냐는 물음에 대구 청년 전태일이라고 했습니다. 22살 짧디 짧은 삶이지만 1962년 8월에서 1964년 2월까지 15 남짓의 나이로 대구에서 보낸 시절을 가장 행복했다고 일기에 썼습니다. 바로 대구 시중구 남산동 2178-1번지 전태일 여섯 가족이 살았던 새빵은 함석 지붕을 인 4평의 좁은 공간.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은 2019년에 옛집을 사들이기 위해 시민 모금 운동을 결정하고 다음해 11월 남산동 옛집을 매입했습니다. 삶의 터가 여기 유일하지만 또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이 가장 여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서서히 생각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보건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올해 4월에서야 공사를 시작해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으로서는 감격스럽고 또 오빠를 다시 그 집을 통해서 만난다는 돌아가신 어머니 우리 가족을 다 그 한 집으로 다 불러 모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옛집은 역사와 인권을 배우는 체험의 현장 노동자, 이주민 같은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쓰입니다. 무엇보다 전태일 기념관으로 탈바꿈할 옛집은 인간 사랑이란 열사의 정신을 잇는 대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